안녕하세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숭이역 견본주택 안내를 도와드릴 아나운서 황보미, 아나운서 송지은입니다. 네, 지은 씨, 최근에 초고층 아파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멋있죠. 나는 언제 저런 곳에 살아보나 부러움 반, 질투 반. 맞아요, 부러워요. 자, 이렇게 지은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 초고층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해요. 아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의 마천루를 바꾼다는 자부심 때문이겠죠? 제가 촉이 조금 오는데요. 혹시 힐스테이트 숭이역이 그런가요? 눈치도 빠르셔라. 맞습니다. 힐스테이트가 짓는다고 하니까 분명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할 예감이 팍팍 드는데요.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힐스테이트 숭이역. 주거 명장 힐스테이트가 이번엔 과연 어떤 명작을 또 탄생시켰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힐스테이트 숭이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이동 362-19번지 1원에 탄생할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아파트 74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264실로 총 1012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형성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청약통장 프리!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작위 추천제로 가점 걱정 없이 청약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부터 정말 압도적인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47층까지 초고층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시티뷰는 물론 일부 세대에서는 오션뷰까지 가능할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숭이역 인근의 마천루를 바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특히 젊은 직장인 1, 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미추홀구 특징에 따라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중소형 주거공간을 마련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전용 면적 39제곱미터는 29실을, 전용 면적 41제곱미터는 A에서 C까지 3개 타입으로 총 59실을 준비했고요. 3, 4인 가구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타입은 총 176실로 가구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주거 공간만으로 끝이 아니죠. 이 주상복합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다양한 상업시설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힐스테이트 숭이역 1, 2층에는 총 100호실로 계획 중인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스퀘어몰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덕분에 입주민께서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내 집 바로 아래에서 최신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수인분당선 숭이역 바로 앞인 초역세권에다가 대로와 바로 맞붙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규모 도시숲인 수인선 바람길숲의 시작점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상가 1층 전면부에는 누구나 다채로운 문화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테마형 광장이, 2층에는 탁 트인 풍경과 광장을 감상할 수 있는 오픈형 테라스가 계획돼 있어서 향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서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에 입주민을 위한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피트니스 센터, GX룸 등 주민 운동시설과 함께 다양한 생활 지원 시설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특히 세대별로 창고가 공급된다고 하니 한층 더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 공간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단지 소개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사실 입지는 더 매력적이죠? 그럼요. 입지장인 힐스테이트, 이번에도 역시 1을 냈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힐스테이트 숭이역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먼저 교통환경입니다. 단지 명에서부터 눈치채신 분들 계실 텐데요. 힐스테이트 숭이역은 단지 바로 앞에 수인분당선 숭이역 4번 출구가 있다는 점, 초역세권이라는 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인분당선은 서울 지하철 1, 9호선부터 인천 지하철 1호선, 신분당선, 경강선 등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는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서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 규모의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단지 앞 수인선 숭의역을 통해 KTX 송도역 이용 시 이동 소요 시간이 부산까지는 기존 4-5시간에서 약 2시간 30분대로, 목포까지는 기존 3시간 46분대에서 약 2시간 25분으로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주변 도로망도 참 잘 갖춰져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분기점인 숭의역 사거리, 콘오브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요. 우선 인천터미널에서 시흥까지 연결하는 인주대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고요. 송도와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왕복 10차선 아암대로 역시 맞닿아 있는데요. 아암대로에서 인천IC를 통해 서울 영등포까지 연결되는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으로도 이동이 수월하겠습니다. 여기에 안양과 성남까지 연결되는 제2 경인고속도로 역시 인근에 있어서 경기 남부지역까지 편하게 이동 가능하겠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역시 단지와 인접해 있어 강화도부터 청라를 거쳐 송도 업무지구까지 쉽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숭의역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마트 동인천점, 홈플러스 인천 숭의점 등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어 쇼핑하기에 매우 편리하고요. 인하대병원과 인천축구 전용 경기장, 인천시립도원 실내체육관 등도 가까워 의료와 문화시설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바로 학군이죠. 맞아요. 네. 단지 바로 앞에 신광초가 있어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도보로 약 15분 이내에 광성중과 광성고도 위치해 있어서 원스톱 도보 학군을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이슈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수봉공원과 용현 갯골유수지가 인접해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규모 도시숲이죠. 철길 주변을 활용해 도심 속 공원으로 재탄생한 수인선 바람길숲은 총 1.5km 구간으로 다양한 산책로와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무려 2만 3천여 그루의 나무와 4만 5천여 본의 꽃을 심어 눈이 즐거운 힐링 문화 공간을 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의 매력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인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서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 인천기계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서 워라벨을 중시하는 통근러분들에게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싶고요. 네. 이렇게 이미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도 앞으로 더욱더 좋아진다고 하죠. 네, 힐스테이트 숭의역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먼저 인천 내항 1원 항만 재개발 사업이죠.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천 내항의 8개 항부두가 문화와 관광,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산업특화지구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에는 8부두 해양문화지구 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 최대 규모 단일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상상플랫폼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극장 및 공연, 각종 엔터테인먼트, 쇼핑, 전시,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도서관, 플리마켓 등 다양한 시설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요. 입주 시점에는 한층 더 활기띈 지역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겠죠? 네. 또 원스톱 시스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인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도 조성 중인데요. 현재 300여 곳의 중고차 업체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고요. 상주 인원만 2,000명이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지역 내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힐스테이트 숭의역의 입지 조건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과연 내부 공간은 또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힐스테이트 숭의역 유니트가 궁금하시다면 유니트 소개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